왜곡된 역사를 허물어 새 역사를 건설하는 일꾼의 길. 부산 중앙도장 이경목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건설업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73년도에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2001년 상무로 퇴사를 하였는데 신입기사로 들어가서 임원진으로 퇴사한 첫 사례였습니다. 부산 벡스코, 서울 코엑스 현장 총감독을 했고 울산에서 현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건설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고 현대중공업, 울산대학교, 울산 월드컵 경기장, 울산대 병원, 울산 만세대 아파트 등을 건설했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해 고 정주영 회장의 총애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현대건설하면 한국전쟁 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기업이죠. 현대건설에서 사원에서 임원으로 퇴직하는 첫 사례가 될 정도로 이경목 도생님은 이름난 수많은 건물들을 짓는 데 함께하셨습니다. 특히나 울산의 건설 역사를 함께하셨는데요. 이렇게 능력과 열정이 많으셨던 이 도생님이 어떤 계기로 증산도 진리를 만나게 되실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던 시절, 과장쯤 되었을 때입니다. 울산에서 창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너무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음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종아리를 때리며 예절 교육을 시키시던 모습으로 무섭게 호통치시는 모습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말 조상님이 계셔서 자손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비견될 만큼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이 도생님도 깜빡 조는 순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호통소리에 잠에서 깨 천만다행으로 사고를 피하셨습니다. 이 아찔한 경험을 통해 이 도생님은 정말 조상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곁에서 자손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네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던 중 오랜 지인인 박기수 도생이 간간이 시간이 날 때마다 환단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역사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고 이후 상생방송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애국자는 아니지만 역사 왜곡에 비분 강개도 하면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후손들을 위해 선배들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희수를 바라보는 나이에 생명인들 아깝겠습니까?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를 상생방송으로 보면서 점점 증산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인 박도생님을 통해 환단고기에 적힌 참 역사를 듣게 되시는데요.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참 역사를 찾는 일을 꼭 해야겠다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생방송을 보고 증산도를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창원 설녀와 전수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앞좌석에 앉게 되었고 수행할 때 집중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따라해 수행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다녀오고 이제 제대로 증산도를 알아보고 싶어 박도생님의 인도로 부산 중앙도장에서 김재호 수호사님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리 공부를 하면서 입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천 선경 건설을 위한 상생 월드센터 건설에 한몫할 수 있는 일꾼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역사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증산도 진리와 참 역사를 널리 알리고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침 창원 행사에 참석하시어 설녀와도 직접 체험하셨는데요. 건설업계에 계실 때도 일심으로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것처럼 행사 때도 일심으로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 곧바로 설녀와를 체험하십니다. 이후 증산도를 제대로 알아보고자 도장을 방문하여
진리 공부를 시작하시고 입도를 결심하시는데요. 바른 역사도 되찾고 사람도 많이 살리는 참 일꾼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도생님을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